매너치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전문 강사 슈리입니다. 오늘 교육 강의 내용은요, 도로주행 시험에서 실격 항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채점기 보이시죠? 채점기에 보면 이렇게 실격 이렇게 항목들이 보입니다. 여기 수동으로 감독관이 응시생이 잘못했을 때 버튼을 눌러 가지고 실격 처리시키는 항목들이고요. 여기도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여기도 보면 자동 실격 항목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수동, 자동 모두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화면 보시면 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이나 교통사고 약이라는 이제 실격 항목입니다. 자, 안전거리라는 것은 내가 최소한의 앞차가 급정지했을 때 내가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가 안전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볼 때 뭐 60km 도로도 있고요, 50km 도로도 있고, 제한속도 뭐 30km 도로도 있고, 뭐 80km 도로도 있을 겁니다, 시험장마다. 자, 안전거리는 내 속도의 20을 뺀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80km 같으면은 20을 빼시면 60m 이상, 60km는 20을 빼시면 40m 이상, 그 다음에 50은 30m, 30km면 10m. 그러면 20km면은 어떻게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20m도 10m, 10km로 가도 10m, 5km 가도 10m, 30을 기준으로, 최소 단위로 기준해서 잡는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50km인데 내가 40m 띄워 가도 되나요? 예, 띄워 가셔도 돼요. 상관은 없어요. 근데 40m를 띄우려고 내가 50km 잘 가다가 일부러 속도를 30km까지 막 내리시면 안 되겠죠. 주변 교통방해 가도 될 수도 있고, 교통의 흐름에 맞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통사고 위험. 예를 들어서 내가 앞차고 안전거리가 딱 봤을 때 지금 50km로 달리고 있는데 지금 30m를 띄우는데 뭐 20m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브레이크를 전혀 안 써. 그래서 막 브레이크를 막 급하게 쓰는 느낌이 든다거나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가 급정지했을 때 사고 날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운전하시면 이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실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앞 시간에도 뭐 여러 가지 교통 상황에 따라서 감점 항목을 알려드리면서 사고 위험도 있으면 실격 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방금 그 실격 항목이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교통사고 야기. 자, 앞차가 시험차예요. 근데 이렇게 앞에 뭐 신호등이 걸려서 이렇게 정지를 했는데 뒷차가 뭐 스마트폰 보느라 깜빡하고 앞에 제대로 못 봐가지고 이렇게 쿵 박아버린 거예요. 자, 앞차는 신호를 지키고 뭐 급정지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유있게 딱 멈췄는데 뒷차가 잘못으로 100% 잘못으로 쾅 박으면은 자, 실격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재시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차가 시험을 진행을 계속할 수 있으면은 시험을 진행하고요, 시험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면 재시험으로 돌립니다. 근데 내가 과실이 0.1%라도 있으면 교통사고 약이기 때문에 내가 교통사고를 야기시킨 부분이라면 무지개 실격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 코스에 다 도착했어요. 다 도착해가지고 이제 교통사고 난 거예요. 내 잘못은 없어요, 100%. 그랬을 때는 합격 처리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주행 시작, 주행 종료라는 이 화면이 뜨는데 이 화면이 시험 도착하기 전 30m 이내에서는 이게 활성화가 돼요. 이게 활성화 됐을 때는 버튼 누르면 합격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 됐을 때는 재시험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잘못이 없어서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합격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잘못이 있어서 뭐 다 도착해서 사고 났다면 강제로 실격 처리를 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 요거 명심하셔서 실격 안 되시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시험관의 이행 지시 불응. 예, 감독관이 이렇게 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내가 운전 시험을 진행을 하는데 응시생이 운전하는데 뒤에 창간이 타는데 창간인이 계속 뭔가를 말을 해, 유도하듯이. 근데 이런 분들은 부정행위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창간인을 실격시킬 수도 있는 거예요. 핸드폰 끄라고 했는데 핸드폰 켜져 있다든가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는데도 계속 말을 안 듣는 경우, 이럴 때는 감독관의 권한으로 실격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관님을 좀 불편하게 하시면 안 좋겠죠, 그죠? 네, 그래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주신 권한이에요. 경찰의 권한을 준 거기 때문에 감독관의 지시를 잘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중앙선 침범. 자, 중앙선 침범은 말 그대로 자, 앞에 전방에 차가 있는데 자, 내가 왼쪽 이쪽으로 넘어가면 중앙선 침범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뭐 도로가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지금 불법 주정차가 있는 거예요. 뭐 여기 뭐 마트가 있어서 불법 주정차가 있는데 전방에 차가 안 와요. 이럴 때는 좌측 깜빡이 켜시고 중앙선을
넘어가셔도 됩니다. 불법 주차가 있을 때는. 아셨죠? 단, 마주오는 차가 있을 때는 넘어가시면 안 되겠죠. 기다렸다가 가셔야 되고, 마주오는 차 없을 때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다 이제 도로가 없는 상황이에요. 도로가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불법 주차가 있을 때. 근데 불법 주차가 없는데, 뭐 중앙선을 넘어갔다. 이래서 이제 앞에 차가 없어요. 앞에 빨간 차가 없는데, 이 차가 좀 약간 흰선을 밟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흰선 살짝만 밟고 있는데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중앙선을 넘어가면 안 되겠죠. 이런 건 다 중앙선 침범이 된다라는 거. 가끔가다 이런 경우도 있죠. 앞에 차들이 쫙 밀려 있어요. 여기 이제 안전지대예요. 안전지대가 이렇게 있는데 앞에 좌회전이 들어온 거야. 근데 여기 차가 밀려 있어가지고 이걸 안전지대를 밟고 가는 차들 있죠. 일반 차들. 그 나도 같이 따라가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럴 땐 실격이 뭐. 무조건 요 차들이 빠지고 요 공간이 비어졌을 때 들어가야지, 감독관 지시도 없는데, 여기 안전지대가 있는데, 요게 앞 차들이 밀려가지고, 요 사이가 비어있다고, 여기로 들어가시면, 그건 실격 처리되니까, 이걸 진행하실 때는 꼭 물어보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 가끔 이제 학원 같은 경우, 저도 이제 검정원 출신이지만, 학원 같은 경우는 여기 밀려있으면, 여기 못 갈 때는 요거 그냥 깜빡 켜고 진행하세요라고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진행을 빨리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때는 감독관 지시를 따라 주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독관 지시 안 따라 주시면 3회 경고 먹으면 실격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따라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들어가면 안 되지만 감독관이 지시할 때는 감독관 지시가 우선이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신호등이 있지만 경찰분들이 나와가지고 수신하는 경우 있죠. 그럼 경찰 수신을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 신호위반. 아, 요게 이제 참 실격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신호위반 보면 이제 우리가 신호등이라는 게, 자, 보면 이렇게 빨간불이 있고, 그 다음에 초록불이 있고, 그 다음에 황색 신호가 있죠. 그죠? 이 황색 신호에 많이 실격이 돼요. 아, 딜레마 존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볼 때는 신호등을 미리 한번 주행을 해보셔가지고, 어느 타임에 바뀌는지 예측을 좀 하셔야 돼요. 물론 이제 횡단보도를 보면은 이쪽에 반대쪽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횡단보도가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면 앞에 신호등이 바뀔 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좀 미리 좀 멀리서 보면서 좀 주의하면서 운전할 필요 있는데, 가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신호 바뀌는 게 무서워가지고 30km 이하로 줄여도 되나요? 막 이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줄여도 되긴 되지만 이제 주변 교통 방해라는 감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내가 속도를 너무 줄여서 교통사고 야기를 시키는 행동이 될 수 있으면 이건 실격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30km로 줄여서 뒤에 덤프트럭이 빵 하면서 붙어버린다. 그러면 이건 사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럼 실격되는 거예요. 교통은 흐름에 맞게 진행할 필요가 있어요. 뭐 우리가 구더기 무섭다고 장 못 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내가 미리 신호를 예측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자, 내가 50km로 달리다가, 자, 분 가다가, 자, 정선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신호가 바뀌어 버린 거야. 자, 여기에서 신호등이 황색불이 들어왔어요. 자, 여기서 정선을 지나면 황색불이 들어오면은, 예, 감독관님에 따라서 그냥 유도리 있게 봐주는 경우도 있고요. 원칙은 실격이에요. 왜? 정선을 안 넘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급브레이크 삐 밟고 탁 이렇게 쓰면 되나요? 자, 요것도 실격이죠, 그죠? 실격입니다. 예. 그래서 이 앞바퀴가 정선만 안 넘었고 범퍼는 넘었어요. 범퍼는 정선을 넘었어요. 근데 앞바퀴는 안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제 범퍼가 넘어갔기 때문에 정지선 침범, 예, 감점을 주는 거고요. 앞바퀴가 정선을 넘어갔으면 실격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이게 딜레마전이 정말 어려운데, 뭐 경계자분들도 실격이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원칙은 여기서, 자, 여기서 황색불이 들어왔다. 아직 바퀴나 범퍼는 안 넘어갔어요. 근데 뭐 1m 밖에 안 돼요. 이거 못 멈춰요. 50km 달리더라도 12m의 제동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12에서 10m의 제동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 횡단보도를 넘어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자, 우선 내가 신호를 지키려고 급브레이크 부 밟아가지고 탁 섰다. 실격이죠? 신호위반 실격이에요. 넘어갔기 때문에 실격 처리됩니다. 그러면 내가 황색불에, 그냥 황색불이 들어왔어요. 자, 요 상태에서 지금 바로 뭐 10cm 밖에 안 돼요. 황색불이 들어왔어요. 근데 멈춰야 돼, 원칙은. 근데 황색불이 들어왔는데 못 멈추니까, 멈춰도 실격이니까, 그
그냥 통과했어요. 예, 실격 줍니다. 똑같이. 예, 똑같이 실격 줍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라면 미리 예측하라는 얘기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가까우면 감독 간에 따라서는 그냥 아, 이 정도는 뭐 멈추기 힘들고 위험하니까 예, 통과시켜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원칙대로 그냥 실격시키는 분도 있습니다. 자, 실격이 무섭다고 급정지하면 될까 안 될까요? 예, 안 됩니다. 그냥 실격되더라도 그냥 운이 나빴다 생각하고 그냥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급정지해버리면은 뒤에 덤프트럭이 있으면 대형 사고 나요. 나는 시험도 시험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다치고 또 보상도 해줘야 되는 상황들 생길 수 있어요. 과실이 잡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건 진짜 운에 맡기시고 운에 맡기시고 나 운에 맡기 싫다 그러면 이 신호 체계를 완벽하게 암기를 하고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저도 뭐 실격될 수도 있어요. 운 나쁘면. 예. 그래서 운칠기삼 신호등은 뭐다? 운칠기삼이다. 그래서 신호가 황색불이 들어와서 멈추면은 횡단보도 넘을 것 같으면 떨어지더라도 그냥 가세요. 그냥 운에 맡기고 감독관이 봐줄 수도 있는 거니까. 아셨죠? 신호 위반은 딱 구분되시죠? 정지선을 안 넘었을 때는 황색불이 들어왔는데 안 넘었을 때는 무조건 가면 실격이고 정지선을 앞바퀴가 넘었어요. 이때 황색불이 들어오면 이게 정지선을 지났기 때문에 빠르게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멈출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요거는 실격을 안 줘요. 우리가 차에 앉아 있을 때 감독관이 어떻게 기준을 잡냐면 이 정지선 보이죠? 이 정지선이 이 문고리 기준을 잡아요. 문고리 기준으로 넘어왔으면 이렇게 넘어왔으면 요거는 황색불에 가도 실격을 안 주고 만약에 문고리 기준으로 요렇게 보이죠? 이렇게 앞에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이 문고리 앞에 지금 정지선 있죠? 이러면 아직 넘은 게 아니거든요. 보시면 자 넘은 게 아니죠, 그죠? 안 넘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실격이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옆에 딱 기준을 잡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심하셔서 실격 안 되게끔 미리 예측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보행자 보호 위반. 네, 보행자 보호 위반은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횡단보도 내에 사람이 있는데 진행하는 경우. 또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경우가 이게 있어요. 자, 우회전을 하다가 자, 갑자기 신호가 바뀌었죠. 자, 신호가 갑자기 바뀌어서 지금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자, 이런 상태가 됐는데 신호가 횡단보도 초록불이 딱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바뀐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있으면은 원래 원칙은 어떻게 해요? 정지선을 지났으니까 빨리 통과를 해야 돼요. 그죠? 통과해야 되는데 사람이 여기 있다가 여기서 내려오는 경우 있죠. 탁 내려와요. 딱 정지를 했어요. 탁 가다가 내려오다가 딱 정지했어요. 예, 실격이에요. 보행자 보호 위반이에요. 횡단보도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또 이것도 운이에요. 진짜 운.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자 여기서 일시정지 앞에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일시정지하고 좌우 확인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엑셀을 살짝 툭 주셔가지고 가시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재빨리 바뀌기 전에. 그래서 일시정지하고 아 신호등 지금 당장 바뀔 것 같진 않다. 좌우 확인하고 앞에 전방을 봤더니 신호등이 아직 초록불이다. 여기가 초록불이다. 그럼 빨리 엑셀 툭 주셔가지고 다시 브레이크 쓰면서 우회전하는 게 좋겠죠. 네, 이런 건 진짜 운입니다. 뭐 방법이 없어요. 자, 그다음에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 위반. 이거는 뭐 우리가 시험 볼 때는 뭐 어린이 통학버스들이 거의 없어요. 뭐 거의 없습니다. 9시부터 시험 보기 때문에. 근데 뭐 있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포항면허 시험장 같은 경우는 이게 도로가 1차로만 있는 도로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때 만약에 이게 지금 어린이 보호 차량 통학버스라 치면은 자 차로가 하나죠. 1차로 하나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아이들이 타고 내리고 있어요. 이때 이거 넘어가면 실격되는 거예요. 여기 어린이 보호 차량인데 서가지고 아이들이 타고 내릴 때는 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도로가 두 개일 때는 이제 1차로로 가도 되지만 도로가 하나인 경우에서는 이걸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이 보호 차량 보호 위반 같은 경우 실격될 수 있으니까 뭐 시험 볼 때 뭐 만날 일은 제가 뭐 강사하고 감독관 뭐 8년, 9년 하면서 어린이 보호 차량이랑 뭐 시험 중에 맞는 경우는 뭐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긴급자동차 진로 미양보.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 이거 못하면 또 실격되겠죠? 감독관이 지시를 내릴 거예요. 자, 뒤에 구급차 오니까 네, 진로 양보해주세요. 이러면은 자,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서 공간을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여기 있는 차는 이쪽으로 공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또 만약에 앞에 위험경로 따라오는데 앞차들이 다 이쪽으로 피향을 해준다. 그럼 본인도 똑같이 따라서 오른쪽으로 피향을 살짝 해주시면 돼요. 사고 안 나게끔. 이건 감독관 지시만 잘 따라주시면 뭐 크게 뭐 실격되는 확률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시험 진행하면서 구급차를 만난 적이 8년 동안 두 번 정도 있을까 말까요. 그리고 시험차 피해서 갑니다. 거의 대부분이 시험차 피해서 이쪽으로 진행하지 이쪽으로 피해달라고 진행하지는 않아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동 실격 말씀드릴게요. 자동 실격. 여기 현저한 운전 능력 부족이라고 있습니다. 현저한 운전 능력 부족. 이건 뭐냐면 1종 같은 경우는 시동 꺼짐 3번. 그러면 현저한 운전 능력 부족으로 실격되고요. 그다음에 RPM이 3000 이상. 그러니까 급가속이죠. 급출발 급가속. 요게 RPM 감점이 있는데 요게 3번 하면 실격이에요. 시동 꺼짐 3번 실격. RPM 3000 이상 3번 하면 실격. 그러니까 급가속, 급출발 3번 하면 실격. 그다음에 급브레이크. 이게 급브레이크 3회 하면 실격. 그다음에 2종 같은 경우는 RPM 3500 이상 3번 하면 실격. 그다음에 급브레이크 3회 하면 실격. 이렇게 되어 있다는 그게 현저 운전 능력 부족입니다. 가끔 이제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급브레이크 이해하고 그다음에 RPM 3500 한번 하면 실격인가요? 그건 실격 안 돼요. 감점 항목에 대해서 3번 이상이에요. 3번 이상. 그래서 급브레이크 3회, 그다음에 RPM, 급가속 급출발 3회. 이렇게 실격된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띠 미착용. 안전벨트가 가끔가다 풀리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매다가 특히 겨울에는 이 잠바하고 같이 이렇게 걸려가지고 긴장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긴 패딩 입으신 분들, 패딩 안 벗고 운전하다 보면 이 패딩에 이렇게 탁 같이 들어가서 탁 풀리는 경우가 실제로도 몇 번 있었어요. 저도 시험 진행할 때. 그래서 안전벨트 미착용 실격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정속도 초과. 네, 지정속도는 뭐 알다시피 60km 도로인데 71km로 10m를 주행하면 실격이고요. 50km 돌았는데 61km로 10m 주행하면 실격입니다. 아셨죠? 10km 초과. 그 다음에 보호구역에서 지속도 위반. 이 보호구역은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노인 보호구역이 있고 생활도로 뭐 30km 도로도 있는데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30km 넘으면 실격이 됩니다. 10km 초과를 안 봐줘요. 근데 노인보호구역은 10km 초과를 봐주는지 안 봐주는지 확실히 지금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노인보호구역은 40km까지 괜찮았어요. 근데 노인보호구역도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시험 전에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노인보호구역도 30km 넘으면 실격되는지 30km일 때 뭐 50km면 뭐 50km 넘었을 때 실격되는지 그래서 이걸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이 30km 도로도 있고 50km 도로도 있고 40km 도로도 있고 60km 도로도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시험장마다. 그래서 본인이 시험 보는 어린이보호구역 속도를 아셔야 되고요. 노인보호구역 속도도 아셔야 되고 노인보호구역에서 속도 초과하면 실격되는지 생활보호구역도 30km 도로거든요. 거기도 10km 초과하면 실격되는지 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다 자동으로 실격 센서에 의해서 실격되는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독관이 유두리끼 할 수가 없어요. 컴퓨터가 탁 채점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실격 안 되게끔 다들 조심하셔가지고, 한 번에 도로주행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 감점 항목들 있죠? 요 감점 항목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슈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